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1월이면 그 추위를 피해 열애 온천에 가서 있었는데 정강연의 지사인 관고윤기 씨가 자주 관내를 순찰하다가 온천의 여관에서 같이 동석도 했다 이 말이죠. 거기서 쭉 밑에 내려오시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중간에 영리를 논하기도 하였는데 그를 위해 그의 점을 치기로 하였다. 근데 이번에는 두 사람의 속관을 데리고 방으로 와서 그 관구 씨가 금년의 운세를 좀 점을 쳐보고 싶다 해서 쳤더니 무망의 상요가 나왔다고 말이죠. 무망께는 내께는 뇌이고 외께는 천이다. 그렇죠? 아래는 우레고 위에는 하늘이죠. 그런데 천에는 공과 허의 구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과 가까운 것을 공이라고 하고 땅에서 먼 것을 허라고 한다 이 말이죠. 뇌는 땅에서 나온 생기이며 공에는 만물을 고무시킬 필요가 있지만 대허로 나가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니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꾀를 이름해서 무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우레는 기임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고 초목이 발화되는 것은 우레가 땅속에서부터 발화한 때에 생기는 것이니 마치 상승하는 고드름 같은 것이다. 또 거는 금의 성질이 있고 옛날 복희 씨가 역을 만들 때 삼천양지수에 따라 설명한 것이다 이 말이죠. 천일지이, 천삼지사, 천오지륙 지륙이 이게 조금 번역이 이상합니다. 이 천례문망과 달리 이렇게 돼야 돼요. 천지의 음양이 정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화 기재라고 그러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게 정의한 거죠, 다. 여기 당우야 부당에는 모두 이 이론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삼천양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하늘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거니까 요거는 거울로 보고 요건 땅으로 본단 말이죠. 여기서 이것은 하늘이고
이것은 땅으로 본단 말이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 천이 있죠? 그러면 요놈을 1천이에요. 요놈이 2천이에요. 요놈이 3천이에요. 그럼 요놈은 어떻게 돼요? 요놈이 G1이죠? 요놈은 G2예요. 요놈은 G3이죠. 그죠? 요놈은 천일, 천이, 천삼이면 요거는 G1, G2, G3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삼천양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안에 우주가 들어있죠. 이 하늘은 땅과 땅 사이에 갇혀 있죠? 예. 네. 요거는 지하에 있는 하늘이에요. 요놈은 땅과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지중천이에요. 예. 네. 요놈은 어떻게 돼요? 지상천이에요. 근데 이놈은 어떻게 돼요? 이놈은 하늘 밖에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지외천이야. 지외지야. 지가 아니라 천외지야. 하늘 밖에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우주지. 네. 우주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천래무망에서는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예. 지상천 그러니까 천 외천이야 요거는. 그래서 지중에 천이 있는 것은 양면이 이사를 양지라고 하고, 그렇죠? 이와 사를 양지고, 요건 지중천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1과 5를 양천이라고 한단 말이죠. 1하고 5. 그죠? 3을 지중천이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천을 총칭해서 삼천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상류의 음은 지구의 다른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지금 천외지니까 이 삼천 양지의 위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땅이 있을 때는 위치가 부당하다고 여건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점치는 사람은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역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최근의 학리에 비춰 이를 설명한다면 뭐 쭉 설명을 했습니다. 쭉 해서 지구의 직경은 8,000마일이다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구의 직경을 아마 8,000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한 1만 마일 정도, 1만 마일이 좀 넘는 걸로, 1만 킬로가, 8,000 마일, 아, 맞네요, 그러면. 가장 높은 히말라야산은 2만 5천 미터. 이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해저의 깊이 2만 5천 미터라고 가정한다면, 밀감의 곰보 자국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평면이라고 봐도 좋다. 지구 6대주의 어디나 지하 100척을 파내라고 하면 온도가 1도 올라가고 200척이면 2도 올라가고 300척이면 3도가 올라간다. 이렇다면 13마일의 지하에는 화열이 극에 달하여 어떤 딱딱한 물질도 당연할 수 없다. 여기에는 금속도 증발하여 기체가 되기 때문에
지구가 만약 무엇인가 부족하게 될 때는 기체인 금속이 곧 들어가 유동체가 되어 그 없어진 것을 보충하고 영도가 됨에 따라 결정체가 되어 그 결손을 메우는 것이다. 이 양반이 우주를 아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이 보충의 지장이 있으면 화산이 갑자기 분출하기 때문에 지중에 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에는 금속의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죠? 지중천은 지금 이놈이죠. 이놈. 네, 땅속에 들어가는 거죠. 또 우레는 지중에서부터 나오는 생기이고 우레가 소장출립 사그러지고 자라나고 출입하는 것은 지중의 천화와 태양의 열에 따라서 소장함이 원인이다. 우레는 나무이면서 지금 진이죠. 진은 나무이면서 움직이는 것이니 예를 들면 나무 몽둥이 같은 것이며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큰 금속을 때리면 나무 몽둥이가 부서지지만 금속은 끄떡도 없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에서 무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인륜에 비유한다면 거는 아버지이고 지는 장남이다. 장남이 아버지 아래에 있고 아버지를 따를 때에 있기 때문에 제 맘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므로 무망이라고 한다. 무망의 의미는 이와 같으니 사람은 정욕에 따라 움직이지만 이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궤를 얻었으니 움직이면 반드시 예상치 못한 화를 입을 것이다. 단전에 나오죠? 무망지왕 하지 무망의 재앙이니 감히 어디로 갈 것인가? 천명 부로 왕의제 천명이도 없지 않으니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라는 것은 흉재가 있다는 상이다. 상요의 사에 그 상전에 보면 무망지행 궁지제야 무망인데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르는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 흉함이 결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 따르면 금년은 근신하며 잠시도 무망의 뜻을 잊지 않도록 하여 신명의 보호를 얻어 흉재를 면하길 바란다. 관구씨는 이것을 듣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마음에 충격을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평소부터 학식이 있고 문물을 겸비한 선비이며 영리가 간단치 않음을 아는 세상사에 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느끼는 바가 그만큼 강했던 것이다. 옆에 있던 다른 두 사람도 이 점을 듣고 불안한 모양을 하더니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처연한 얼굴이 되어 서둘러 인사를 구하고 돌아갔다. 그 후 신문에 하부천과 성지월 사이에 기차가 충돌하여 그 관구 지사인데 그 사람이 부상당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신문에 났더라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이 정부에 전해지자 국내성에서 말하자면 그 일본에 그 천황이 있는데죠. 곧바로 의사 두 사람이 보내졌다. 또 지사의 부상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문에 났다는 거죠. 나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 과연 관구 씨가 무망의 재화에 걸린 것이라 여겨져 역점의 비상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였다. 나는 이쯤 일요일마다 신전금정의 영어학원에 다니며 양학자들을 위해 영어학원에서 역학을 강의했다. 어느 토요일 나의 대리인이 정강현 경부장상 안원차량씨로부터 온 급한 전가를 가지고 왔기에 보니 금번 지사의 부상에 관해서는 금년 봄 열애에서 친 점서대로 마침내 무망의 재화에 빠졌으니 영리의 정묘함에 감복하고 있다. 그러니 지사의 생사여하를 한 번도
입수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서찰을 가져왔더라, 이 말이에요. 전부를. 예, 학사들 앞에서 입수해서 했더니, 태에 상효가 나왔어요. 지천태에 상효가 나왔어요. 지천태의 상유는 11번째 괘입니다. 어디 있느냐면 95쪽에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역교재 태괘가 있어요. 소왕대래 길형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니 길하여 형통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상효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교재 98쪽을 보시면, 상육, 성복 우황, 무룡사, 자읍, 고명, 정린, 그랬어요. 성이 다시 해자로 돌아가니, 성이 무너져서 해자가 되는 거예요. 웅덩이가 돼. 무룡사, 사라고 하는 건 군대를 쓰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군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아가지 말라. 자읍 고명. 예, 수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라도 명령이 정린 바르고 꾸다도 안타까우리라. 성월 성북우황 성복우황 성이 무너져 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명나냐. 그 명령이 어지럽다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명은 뭐예요? 목숨이죠. 그죠? 그 목숨이 어지럽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고대옥단 보시면 이 점의 태는 천지의 정기가 교차하는 꾀로 국가의 비유에 도, 상하의 마음이 교차되어 태평한 꾀이나 상효는 태가 바야흐로 끝나감을 말하는 때이고 효사는 성이 무너져서 짓밟혀서 물이 마른 해자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뒤집혀진다는 것이며 그 명이 뒤집힌다면 명을 이울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화답하였다. 회답했다 이 말이에요. 응? 강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이것을 의심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회복의 징후가 있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는데 이 해설은 의심이 간다고 하였다. 나는 여러분들은 나의 역학 강의를 듣고는 있지만 그 날짜가, 들은 날짜가 일천하다. 그러므로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다고 의심을 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성으로서 귀신을 통하는 힘이 있으므로 한 번도 잘못된 일이 없었다고 자신한다. 생각한데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정성이었기 때문에 그 도를 깨우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이 더욱 분발하여 역학의 오묘함을 꿰뚫어 나처럼 안심하고 단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릇 의사의 진단이란 그 병의 이치를 아는 것이지 사람의 천명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의사가. 다만 눈앞의 병사를 진찰하여 회복된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역점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오는 사언이 아니고 신명에 관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나의 첨단을 의심한다면 후일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라고 답했다. 과연 그 후 얼마 안 가서 관구 씨의 부고가 전해졌다. 강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귀신의 묘연과 진리의 도술에 감복하였다. 그 후 그 죽은 사람의 친구 상원 씨를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선생의 회답을 보고 치사가 재기할 수 없음을 알고 서찰을 가지고 치사의 병상을 찾았으나 치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나와 이야기하는 도중 금년봄 열애에 갔을 때 고도 씨가 천례의 문망의 괴를 설명하면서 내가 재난을 당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 부상을 만난 것은 천명의 정한 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다행히도 대난을 면한하고 소난으로 대신한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탄식하여 말없이 있다가 도저히 선생의 서찰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당신이 죽는다고 그러더라. 보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천하의 영웅인 관구씨도 역시 이 미궁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더욱 깊이 천도를 믿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은 운명이기 때문이다. 나와 그 죽은 지사는 죽마고유이며 유신 때 함께 거병이 있던 이래로 문경지교를 맺은 항상 생사와 진태를 함께하자고 약속했으며 정강연에 봉직하면서는 더욱 친밀하게 교제해요. 여행할 때도 반드시 동반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사고를 나던 날은 한 글자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같이 다니지 않은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당일의 상황을 들으면 지사가 그 정강역에 도착했을 때 마침 기차, 이 기차에는 철제와 목재 같은 것을 많이 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예? 이 괴가 우에는 이게 거는 지금 이 금이거든요. 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동방의 목이야. 그런데 철제하고 목재를 잔뜩 실었더라 이 말이에요. 마침 기차가 막 떠나려 하자가 지사가 곧 부채를 들어 손짓을 하니까 여권들이 기차를 세우고 지사를 태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즉 지사가 죽음의 여로를 서둘렀다는 것이니 신이 아니면 세상 사람 누구라도 알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애석할 따름입니다. 기차는 겨우 1리 정도를 진행하다가 선로가 그분 곳에서 전방에서 달려오는 기차와 충돌하여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적재하고 있던 많은 화물은 다 날아가 버리고 승객 중에 즉사한 사람이 한 명, 부상당한 사람이 두 명인데 치사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도 이때 만약 동행하였다면 함께 이 재난을 당했겠지만 지사는 혼자서 차를 타고 나에게는 연락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천명이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나는 선생의 역단을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다음에 봄 그 죽은 관구씨의 양자인 모씨와 열애에서 만났는데 망부는 평소에 역학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작년 열애에서 돌아온 후는 시간만 나면 고도역단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례무망괴가 나오면 여러 번 이를 반복하여 읽고 또 읽고 하여 종이가 다 떨어져 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 세상에 역을 모르는 자는 이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만약 내가 말하는 것을 의심한다면 이것을 그 상원 씨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